용인 IC죠, 양태가. 게이트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날씨가 오늘도 겁나게 좋습니다. 날씨 너무 좋습니다 오늘. 와. 용인 톨게이트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1 차로입니다. 이어서 121m 왼쪽 방향입니다. 원주 방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예, 공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우, 아예 아니 진짜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공회장님. 아, 예, 그러니까요. 자, 뭐 제가 두 손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아, 이거 뭐 영광입니다. 두 손으로 지금 뭐. 아, 아, 예, 그럼요. 야, 아, 좋죠. 예. 1km 앞 시속 100km 이마트 트레이드요.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 풍무동 그쪽에 보니까 그 신 저기 신흥 부자들이 많다던데. 아, 세컨더리들이 많이 산다는 건가? 아니 보니까 그 장 뭐죠? 그게 장 뭐 무슨 장릉 근처에 그쪽이 막 그 막 예 그 누구 무덤이죠? 장릉이 왜 왜요? 그 누구 무덤입니까? 우리나라 왕릉은 다 유네스코에 등록이 된 거 아닌가? 풍수지리 그게 뭐 아. 아. 그런데 저기 혹시라도 예전에 보니까 무당들 이렇게 구다 고를 때 보면 막 동전 같은 거 막 뿌리고 하잖아요. 동전 약 500m 앞 시속 100km 네, 동전 같은 거 뿌리는데 막 그 금속 탐지기 있잖아요. 요즘에 그 아니 당연하지 그거는. 아니 그거를 왜 안 믿어요? 거기 성경책에도 써있잖아. 어, 아니 항상 보지 않아? 항상 보고 계시지 않아? 문. 어머니 아니었어 어머니? 일어나라 아들아 하고
바깥에서 주무시면 그러지 이제 소파 아니 그 저기 어 저기 나무 밑에 이런 데서 주무시면 이제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 거 아니야? 원래 어렸을 때는 TV 보고 자면은 그게 고향 뭐지 전설의 고향 보고 자면 막 밤새 막 잠 못 자고 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구나. 원래 있으니까. 지하철 들어오는 소리 같은데? 아니니까 그게 소리가 그게 바뀌었어요. 옛날에 가야금 소리 아니었어요? 아하. 어? 기관사가 없다고요? 자동이에요? 어, 그렇겠지 관계자가. 오작동할 수도 있잖아, 잘못하면. 네이버 내비게이션 쓰니까 식당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딱 나오네. 이게 뭐 네이버에서 예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클릭 요거 하면 클릭하고 주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약으로 몇 시에 도착한다고 시간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도착 시간이 나오니까 아 이게 좋네. 네이버가 머리 잘 썼네. 그 바로 이제 맛집 예약하고 쿠폰 뭐 이렇게 할인도 받고 뭐 이런 거 리뷰도 남기고 야 좋네. 공 회장님은 그래도 에? 참 행복한 사람이야, 그죠? 부모님이 부자니까 그지? 예, 중산층 뭐 60평대 아파트에 어? 골드라인에 또 응? 야 공회장님 뭐 어? 독립 어? 유공자 어? 후손이고 어? 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어? 야. 야. 공 회장님은 그래도 항상 보면 밝아. 그래서 너무 보기 좋아요. 어제는 왜 그랬어요? 돈이야 여자야 뭐 가정사요. 멋있네 여기.
음악까지 또 해주신대요. 고천이면 거긴 저긴데 거기 김포 그 저기 뭐야 그 와 와 김포항 있는데 아 자 아 그렇게 가는구나 골드라인이. 근데 그게 라인이 작아서 그 아,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고자기처럼 공기가 안 들어가기 위해서 덮어 씌워야지. 그거는 이제 배터리가 다 탈 때까지 안 꺼지니까 그게. 양지 톨게이트.